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그 용호수님의 인트로 부분과 그 경식님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에 나오는 이펙트 중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만들었는 예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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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눈이 있으면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사진 하나를 구했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네, 됐고. 저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이거 여기 그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면으로 간 다음에 용호수님의 이 선글라스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스크를 이쪽에다가 씌워줘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마스크에 들어가서 드라 마스크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펜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점들을 찍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크기를 대충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Invert Mask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비게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드셨으면은 이쪽에다가 가져오셔서 시작하고 싶으신 부분까지 늘리신 다음에 여기다 보시면 Crop을 누르시고 Ken Burns 이펙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Ken Burns가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화면을 Ken Burns가 뭐냐면은 화면을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Ken Burns인데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art와 End가 있죠. 이거를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큰 화면을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Start와 End를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꿔주시고 스타트의 크기를 여기 이 화면의 크기랑 딱 맞게 화면의 크기와 딱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하시면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재생을 해보면은 천천히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쪽에 레터박스 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다운받았을 때부터 이미 있던 거라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그냥 일단 화면을 늘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늘려주고 약간 옆으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었죠. 사실 나머지도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사진을 사용하냐, 영상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번만 바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그 뒤로 딱히 만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용수님의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인데 이걸 그대로 안 쓰고요, 여기 가장 큰 이 화면만 사용할 거예요. 자,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홀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정지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없애주시고 이렇게 홀드했는 부분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보시고 이 정도 길이면 괜찮을 것 같죠? 자, 이것도 똑같이 위에다가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펜 툴을 이용해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150% 정도로 그 확대를 한 다음에 갖다 대고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핸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곡선을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에다가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브레이크 핸들을 하시면 이쪽에 이것만 조절해가지고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invert mask를 눌러가지고 바꿔주시고 다시 fit을 눌러서 전체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헤더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더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은, 자, 이것도 똑같이 여기 크롭을 누르시고 캔 번수를 누르셔서 바꿔서 스타트하는 부분을 여기 선글라스 위에 안쪽 부분에 맞춰주십니다.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에서부터 핸드폰으로 가는데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렇게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줄여주세요. 선이 이 정도 나왔으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자, 나오게 된 다음에 이 정도쯤에서 다시 눈이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은 그냥 눈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 위에 올리시고 여기 위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또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눈을 크롭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세요. 자르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패더를 이용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약간 눈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리, 이쪽에 부분이 잘리잖아요. 이거는, 자,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그 여기다가 다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키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한 칸씩 옮기면서 이렇게 자리를 모양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됐고, 똑같이 캔번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는 초반부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기를 자연스럽게 다시 눈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Fill Opacity에다가 keyframe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꼭 여기 Draw Mask에 Fill Opacity에 keyframe 하나 만들어주시고 끝날 때에 갖다 댄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눈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완성되셨는데, 여기 부분을 되게 제가 길게 이렇게 늘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컴파운드 클립을 만드시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나오는 때부터 Shift B를 누르가지고 자르시고 여기 때까지도 해가지고 Shift B를 눌러서 자르신 다음에 속도를 이 정도로 높여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악을 깔아주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효과음도 넣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가게끔 해주신다면은 완성되면은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I think you'd have to be joking. 오늘은 이렇게 경식님이랑 용호수님께서 사용하신 물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 구경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느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구독자가 7명에서 갑자기 막 10몇 명으로 늘고 이제는 21명까지 늘었는데,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진짜로 저의 채널에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팝컷 강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우투 경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